부산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사고로 3살 아이가 크게 다쳤습니다. 지난주에도 비슷한 사고가 나서 한 아이가 숨졌는데 통학 차량 안전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. 홍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어린이집 통학 차량 한 대가 골목길 사이로 지나가고 교사와 행인들이 황급히 버스 뒤를 따라 뛰어갑니다. 3살 A군이 차량 뒤쪽에 깔리는 사고가 난 건 어제 오전 9시쯤. 어린이집 앞에서 아이들을 내려주고 통학차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A군이 차 뒤쪽 아래에 끼었는데 운전기사가 이를 모르고 그대로 출발한 겁니다. 통학차량은 피해 어린이가 끼어있는 상태로 이곳까지 약 100여 미터를 이동한 뒤에 멈춰섰습니다. A군은 온몸에 골절, 타박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기사를 부르고 가면 지르고 이랬는데 기사를 못 듣고 좀 차 여기까지 왔는 것 같더라고. A군은 차량에서 마지막으로 내린 걸로 파악됐는데 당시 보조교사가 동승해 하차를 도운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. 경찰은 운전자와 어린이집 원장, 교사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또 운전자 B씨를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 앞서 지난 4일에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3살 유아가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. 버스 앞으로 걸어들어온 피해 아동을 운전자가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. 센서에 대한 강제 규정을 좀 추가하면 특히나 측면 카메라 같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카메라에 대해서 뭐 강제 규정을 설정한다든지 안전성을 대폭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. 7년 전 어린이집 통학 차량의 안전 기준을 강화한 세리미법이 만들어졌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. SBS 홍승현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